네, 열렬한 LTE 오늘은요, 창원 용지호수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일상을 실현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창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용지호수 주변에 여러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안한 차림의 한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지호수 공원 평소에도 자주 오시나요? 종종 옵니다. 오늘 창원 조각 비엔날레 현장 오시니까 어때요? 아주 참 좋은 작품을 보고요. 그 참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있을까요? 네. 저기 그림자의 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 왜요? 볼 때마다 돌아서 보면 또 각도도 다르고 또 열어보면 또 각도도 달라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언제까지 하지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시죠? 일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창원 조각 비엔날레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이곳 용지호수공원에 있는 작품들은 10월 23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성산아톨 전시장에서는 10월 16일까지 그리고 문신미술관에서는 10월 23일까지 각각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있다면? 네, 억조창생입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10월 연휴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억조창생, 정말 현대미술의 가장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전시된 작품들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주제의 의미까지 한번 되새긴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잠시 후 열렬한 LTE에서는요.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창원 조각 비엔날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요,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여유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원 조각 비엔날레 어떤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는 총 15개국 120명의 작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용조수에는 한국 작가, 이태리 작가, 중국 작가의 작품들이 이 주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작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옆에 가장 크게 보이시는 미모 팔라디노의 아름다운 푸른 말과요. 그리고 네. 저 뒤에 보이시는 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이경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말이 다리가 긴 것만 눈에 띕니다. 자, 여기 또 어떤 아이가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작품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빨개서 못생겼어요. 빨개서 못생겼어. 맞는 말이에요. 오늘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분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계신데,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들 휴가 나와서 같이 비엔날레 축제한다, 그래서 왔어요. 아니, 아들이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고, 가서, 먹고, 그렇게, 일부러 데고서 왔어요. 보려고. 먹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창원 조각 비엔날레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 조각 비엔날레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2010년도 문신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신 국제 심포지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네, 창원 조각 비엔날레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로봇 아티스트 김진호 작가가 만든 로봇 만들기 체험전과 나도 조각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과 프린지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키가 크셔서요. 제 얼굴이 반쯤 잘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용지호수 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상 속의 예술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선선하고요. 지금 이렇게 비도 오고 있습니다. 꼭 우산 챙겨 오셔서 여유롭게 이번 한 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렬한 LTE 김여민이었습니다.